이 노트는 나 말고 아무도 못 갖고 있게 해야 돼. 이게 뭐지? 나는 내가 1등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티. 티가 누구야? 이 노트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남반장밖에 없는데? 하! 남반장, 두고 보자. 너도 무사하지 않을 거야. 하! 나는 총 4명한테 편지를 보냈다. 내 추리가 맞다면? 오베키 양갈래 중에 꼴등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박세인 남반장 중에 1등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건 추측일 뿐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넷 중 한 명이 설아를 꼴등으로 만들어서 괴롭혔다는 거야. 용서할 수 없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거야.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먼저 남반장이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가 전교 꼴등이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다 잘 풀었는데. 설아가 전교 꼴등?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 1등이 누군데? 너 아니야? 아니, 나 전교 2등 됐어. 전교 1등은 남반장이야. 와, 남반장 공부도 맨날 열심히 하네. 어? 남반장, 내 댓글 무시했잖아. 혼내줄 거야. 1등 노트? 저게 남반장을 1등으로 만들어주는 노트구나. 내가 없애주겠어. 심장 떨리네. 이렇게 경기 1등은 못하겠다. 뭐야 이게? 그냥 자기 이름만 써놓은 노트잖아. 이런 걸로는 복수할 수 없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델라야! 나한테 왜 화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노트는 그냥 평범한 노트인 줄 알았어. 너무 급하게 보느냐고 유심히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 너무 웃기네. 어딜 쳐다봐, 저리가. 박세인이다. 센 척하면서 까불고 있어. 쟤네 싸운다. 재밌겠네. 쟤네 1진 아니냐? 어? 누구 목소리지? 1진이건 아니건 어디서 센 척이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넌 너무 기가 세. 전교 1등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친구를 없앤다. 맞지? 응, 양갈래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그나마 나한테 있는 유일한 친구를 뺏어가다니. 되찾는 방법은 다 있지. 방법이 뭔데? 양갈래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해봐. 그럼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 야, 병주고 약주냐? 난 이제 알았어. 이 1등 노트? 그냥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그냥 갖고 있는다고? 난 여기에 이름을 쓸 필요가 없거든.
다른 사람이 이름을 쓰지 않는 이상 전교 1등짜리는 내 거니까. 아, 그래 알아서 해라. 1등 노트라고? 그때 알았지. 남반장 사물함에 있던 노트는 1등 노트였다는 것을. 어쩐지 남반장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 아마도 노트가 두 개이거나 만약 하나라면 박수인이 남반장한테서 뺏어간 걸 거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둘 다에게 이 쪽지를 남겨놓았어. 어차피 그 둘 다 이 노트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노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티. 엄청나게 나한테 없는데. 아, 어디 간 거야? 잘 뒀는데. 그래, 이번 시험 결과 나오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꼴등 노트가 있다는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 꼴등 노트라니, 진짜 갖고 싶지 않게 생겼다. 와, 탕으로 먹고 싶다. 아니지, 엄마랑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했어. 어, 양 갈래 안 갈래, 탕으로 먹으러 갈래 안 갈래다. 어, 양 갈래, 저 노트 춥잖아. 왜 춥지? 어? 재미있게 짤라뿌. 뭐가 재미있다는 거지? 꼴등 노트가 웃긴가? 어? 이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미녀 노트? 미녀 노트라니? 그때 난 이 노트를 갖게 됐지. 이 노트에 대해서 나중에 천천히 알려줄게. 꼴등 노트를 갖고 있는 범인으로 양갈래와 오비키를 의심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어. 이? 저게 진짜? 야! 어디 가! 내 말 안 들려? 화장실 간다, 왜? 예! 아! 아, 왜 심술 부려? 어, 진짜 싸운다. 선생님께 일러야지. 너! 나한테 잘 보여, 라뿌. 하! 어이없네.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진짜 까불면 평생 전교 꼴등이야, 알아? 헷? 무슨 꼴등 노트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꼴등 노트? 어디서 봤는데? 아! 아까 밖에 떨어져 있었지? 너 알아? 알지? 그 노트 지금 나한테 있는데? 너가 더 조심해야 될걸? 뭐? 그게 여러 개야? 야, 여러 개든 아니든 그거 갖고 있다고 남의 인생 좌지우지 하려 하지 마. 이, 어디서 가르치려 그래? 화나게. 그때 알았지. 꼴등 노트 오비키 양갈래 둘 다 갖고 있는 게 분명해. 설아야, 집에 안 가고 공부해? 나는 남아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 넌 진짜 대단하다. 학원도 안 다니면서 전교 2, 3등 하고. 뭘. 넌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아, 맞다. 너네 아주머니 퇴원하셨어? 그저께 퇴원하고 집에 오셨어. 물어봐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지금은 괜찮으셔? 많이 나아지셨어. 설아,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네 아주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 이번에도 시험 잘 봐서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분명 할 수 있어. 써라 써라 파이팅!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가 전교 꼴등이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다 잘 풀었는데. 오비키 양갈래 둘 중 한 명이 설아를 그 꼴등 노트에 쓴 거야. 착한 설아를 괴롭힌 사람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어. 그게 오비키라도. 열렸어. 꼴등 노트 발견했다. 아, 대박. 아, 이 가짜 꼴등 노트를. 진짜와 바꿔치기. 잘 있어라. 여기 내 이름 써놨네. 규칙 두 번째. 연필로 써야 하며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지우면 효력은 사라진다. 휴. 10년 감쎘다. 꼴등은 면하겠다. 휴. 어, 깜짝이야. 뭐지? 이건 쪽지? 누구지? 나는 내가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티? 티. 누구야? 너 누구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써라, 내가 복수해줄게. 치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서